안녕하세요.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최경란입니다. DDP 디자인 뮤지엄의 전시, 행복의 기호들의 첫 번째 심포지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DDP 디자인 뮤지엄은 일종 국립미술관으로 등록되며 대한민국 유일의 국립 디자인 뮤지엄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DDP 디자인 뮤지엄은 시민의 번화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시의 비전에 발맞추어 DDP 소장품을 활용한 행복의 기호들, 그런 전시를 선보입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프라인 전시가 온라인 콘텐츠로 변경이 되었지만 사전 심포지움 교육 영상을 통해 비대면으로 시민들께 다가가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경된 행복의 기호들, 전시가 변경 추진되는 과정들,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전시에 대한 여러 고민과 가능성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시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행복의 기호들 전시의 큐레이터이신 건국대학교 오창석 교수님께서 먼저 전시 기획 의도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실천의 권준호 실장님께서 그래픽 아이덴티티 도출된 과정을 설명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로랩의 김동훈 실장님께서 전시 공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립현대미술관 김용주 디자인 기획관님께서 현재 코로나 위기의 시대의 온라인 전시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유 토론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손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창섭 교수님.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오창섭입니다. 저는 오늘 그 행복의 기호들 전시 진행 과정과 그것을 진행하면서 제가 가졌던 어떤 물음들, 질문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기호들 전시는 기본적으로 소장품, DDP 디자인 뮤지엄의 소장품을 매개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소장품들을 단순히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소장품들을 보여주는 어떤 전시들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를 보여주는 그런 전시가 있었는데 저는 주제를 가지고 뭔가 이야기가 있는 그런 전시를 해보고 싶었어요. 주제를 고민하던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대구에서 크게 확산을 하고 그게 좀 가라앉던 그런 시기였어요. 4월 정도였는데 그 주제를 고민하던 그 시점에 지금 질병관리청이 됐죠. 질병관리본부장 그 당시에 그 본부장이셨던 정은경 본부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 이제 가능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지냈던 그 일상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좀 많이 아쉬운 거였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새롭게 도래할 그 일상이 과연 어떤 일상일까에 대해서 많은 예측들을 내놓았습니다. 학교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등 아니면 우리의 주거 공간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뭐 그런 류의 얘기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앞으로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지나온 일상, 앞으로 변화가 예고된 그 일상을 주목하는 것이 나름대로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바뀌게 될 그 일상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전시를 가진다면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주제를 디자인 문화의 맥락에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담아내는 그런 전시를 해보자 라고 방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시는 기본적으로 어떤 물음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물음들에 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요 네 가지 질문들을 떠올렸는데 첫째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두 번째, 그 일상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그리고 일상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은 또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디자인은 어떻게 일상과 관계하는가? 요 네 가지 물음에 답하는 그런 전시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 마주하게 된 문제가 일상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일상을 보여주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행위를 기준으로 한번 보여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상이라는 건 하나의 덩어리거든요. 어떻게 구획되거나 그럴 수 없는 하나의 큰 덩어리인데 그거를 행위들, 각각의 행위들로 나누어 가지고 보여준다면 우리가 평소에 주목하지 못했던 일상의 의미라든가 가치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일종의 분해 조립도처럼 일상을 한번 분해해서 전시를 해보는 그런 기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개의 일상적 행위를 떠올렸어요. 여행을 가다 아니면 뭐 음식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음악을 듣는다든가 우리가 그냥 평소에 하는 그런 행위들을 14개로 이렇게 분해를 했습니다. 왜 14개냐라고 했을 땐 전시 공간을 염두에 뒀어요. 그 전시 공간에 적합한 규모가 한 14개 정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14개의 행위들, 일상의 행위들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그 행위를 지탱하는 어떤 사물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뭐 여행을 간다, 여행을 가는 행위를 보면은 우리가 뭐 가방도 필요하고 비행기를 타게 되면 비행기도 필요한 거고 기차나 자동차도 그런 어떤 그 여행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로서 자리하게 되죠. 사물들로서. 그리고 얼굴을 가꾸는 행위에는 화장대도 필요하고 화장품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일상적 행위들은 다양한 제품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행위를 위해서 그 제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혹은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일상 행위라는 것은 그 제품을 소비하고 사용하는 그 과정과 제스처 그것이겠다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하필 그 제품을 그런 방식으로 소비하고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필 그 제품을 그러한 방식으로 소비하고 사용하게 하는 데에는 뭐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위생이라든가 효율이라든가 스위트홈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이런 어떤 환상들 그 다음에 가치들, 이념들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환상이라든가 가치들은 광고라는 매개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오븐 광고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오븐을 사용하면 마치 이런 스위트한 홈이 만들어질 것 같은 사랑이 가득한 어떤 가정이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판타지 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호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 행복의 기호들은 디자인을 매개로 디자인의 핵심이 되는 전시일 텐데 디자인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디자인에 어떤 힘이 있어요. 그 힘이라는 건 뭐냐 하면 추상적인 어떤 환상이라든가 가치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생각이라든가 아이디어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디자인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일상에서 디자인은 바로 그 환상과 가치들을 실제로 경험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저는 이번 전시에서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대상이 제품들과 광고들이 될 텐데 그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그 제품들과 광고가 일종의 행복을 담고 있는 기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전시의 제목을 행복의 기호들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디자인과 일상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어요. 사실 아까 말씀 저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시 사실 지금 전시 기간이라야 할 텐데 뭐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죠. 이 전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일상을 주목함으로써 일상의 가치, 그곳에서 디자인의 역할, 의미 등을 확인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전시였습니다. 전시는 기본적으로 소장품과 그리고 한국인이 사랑했던 그런 제품들, 광고들, 그 다음에 여러 텍스트 영상들을 가지고 전시될 계획이었어요.
소장품들은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한 200점 정도 추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근현대 디자인 제품들 한 200여 점, 그리고 광고라든가 기사 이미지, 그리고 영상들, 그리고 사실은 일상에 자리하는 어떤 환상이라든가 그 이데올로기 아니면 소소한 어떤 행위들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하나의 또 매개가 어떻게 보면 저는 문학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학작품 속의 이야기들을 추출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획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디자인 박물관이 450평 규모인데 그 박물관에다 전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배치도 해봤고요. 전시는 한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팀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워킹그룹이 형성됐어요. 기획팀은 제가 몸담고 있는 건국대학교 메타디자인 연구실 친구들과 함께 진행을 했고 공간 디자인은 제로랩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은 일상의 실천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자문은 김영주 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기획관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들 얘기를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DDP 디자인 뮤지엄 팀에서 행정과 관련된 기타 업무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전시를 진행하면서 연출 방향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행복의 기호들이라는 전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전시가 밝고 활기찬 느낌이 들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우울한 상황인데 전시가 침울한 내용으로 보여진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카이브 형식의 전시가 가질 수 있는 복고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풍기지 않았으면 했어요. 오히려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시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과 그 어떤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층적인 어떤 전시가 됐으면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뭐 됐을 때의 어떤 시뮬레이션 된 내용인데요. 사실은 그 구현된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기대했던 그런 내용들이 일정 부분 충족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시는 뭐 예정대로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이 잘 됐어요. 홍보도 하고 뭐 배너도 걸리고 지하철이라든가 뭐 SNS에 홍보물도 뜨고 전시품이 거의 수급이 완료되는 상태 한 보름 정도 전시 오픈을 앞당기고 전시가 무기한 연기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굉장히 슬펐죠. 그리고 8월 말 9월 초는 그 전시를 수습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 추스리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시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요게 그 행복의 기호들과 관련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인데 오늘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죠. 행복의 기호들 코로나 시대 전시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이 컨퍼런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포지엄도 열릴 것이고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전시도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전시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영상을 통해 가지고 또 전시 컨텐츠를 소개하는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은 이미 그 추진되고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제작되고 있어요. 사실 14개의 주제에 맞춰 가지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연사분들, 필자분들을 섭외해서 원고를 청탁드렸고 지금 그 글이 담긴 어떤 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또 하나의 어떤 물음들을 떠올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온라인 전시를 과연 전시라고 할 수 있을까? 전시란 무엇인가?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시는 무엇을 해왔고 또 하고 있는가?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전시는 여전히 유효한 매체인가? 온라인 전시라는 말을 좀 쉽게 해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돌이켜보면 근데 온라인 전시라는 이 말 속에는 전시라는 것은 내용과 정보를 그냥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것만일까 전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적 의미의 전시의 기원을 좀 생각해 보면은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시민혁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한 시민혁명의 영향으로 왕과 귀족, 사제가 어떤 권력을 잡고 있던 그런 서구 사회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을 가지게 된 시민에게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그들의 콜렉션을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뮤지엄 혹은 전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 전시는 계속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전시는 관람객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관람객을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게 뭐 거슬러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산업혁명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산업혁명은 산업사회를 만들어냈죠. 노동자들이 생겨났고 그 노동자들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여가생활 같은 것도 생겨나고 그리고 그 산업사회가 이제 대중소비사회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여가활동이 사람들의 여가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삶에서 차지하게 되는데 전시는 그러한 공간에서 하나의 중요한 경험 혹은 체험의 매개로 자리하게 됩니다. 큐레이터 혹은 큐레이토리얼을 매개로 한 전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근의 현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는 기묘하게도 최근까지 코로나 이전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사실은 전시를 보러 가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굳이 시간을 내고 지하철을 타고 굳이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은 왜 전시에 가는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여가를 즐기기 위하거나 아니면은 내용을 습득하기 위한 그런 목적만을 위해서 전시에 가는 것인가? 그것만을 위해서라면 책을 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수단을 통해 가지고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전시에 갑니다. 왜 그럴까? 거기에는 전시에는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자리하고 있고 사실 전시는 그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서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잉여적인 거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 바로 전시가 갖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성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시를 본다는 거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시에는 우연한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일 수도 있지만 어떤 생각과의 만남도 있을 수 있고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전시를 보고 난 후에는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시가 굉장히 좀 번거로운 전시 관람이 굉장히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시는 무엇을 해왔고 또 하고 있는가? 전시는 기본적으로 알몰 확장시키죠. 그리고 화두를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하고 심지어 존재를 확인시켜주기도 합니다. 존재 확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전시를 갈 때 사람들이 뭐 SNS에 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시 관련된 담론에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최근에 나타난 전시를 관람하는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비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전시는 여전히 유효한 매체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내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만나게 될 전시를 마주하면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지금 몇 달간 행복의 기호들 전시를 준비하면서 행복의 기호들이 그냥 전시 프로젝트가 아니라 메타 전시 프로젝트가 되어가고 있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메타 프로젝트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의 작품처럼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리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삶의 모델이 있고 삶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인식은 예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술 작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작가가 영감을 떠올리고 그거를 구체적인 작품으로 구현해내고 그 결과물이 예술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낭만주의의 영향이 큰 거죠. 어떤 천재라는 게 기본적으로 낭만주의의 산물인데 어떤 천재가 영감을 떠올리고 그걸 작품으로 구현해내는 그리고 그 작품 속에서 그 천재의 어떤 영감과 의도를 읽어내는 그런 방식, 그런 어떤 이미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본 하나의 영화가 좀 그걸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제 삶에서는 영화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극장에서 영화를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등장하는 영화만 보게 됐는데 뭐 왓챠라든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를 보게 되면서 예전의 영화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는 볼케이노라는 루나 루나슨이라는 아이슬란드 사람의 아이슬란드 영화인데 굉장히 좀 희귀한 영화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이 뭔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화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주인공이 젊었을 때 살고 있던 그 섬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시작합니다. 거의 몸만 빠져나오다시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착지에서 살게 되는데 37년 동안 학교의 수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의 첫 장면이 그 수위 생활을 마감하고 은퇴식, 정말 초라한 은퇴식의 장면이 보여지는데 그 은퇴식으로 시작을 하죠. 은퇴식이 끝난 다음에 이 주인공이 굉장히 허무에 빠집니다. 공허한 거죠. 내 삶이 무엇이었나. 그래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살까지 시도해요. 그러다가 그러지 못하고 살게 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요. 그런데 그 후에 영화 내용이 진행되는데 그냥 그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고 그거를 묵묵히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작품으로서의 삶이라는 게 뭐 대단한 그 모습을 그리고 그걸 구현하는 게 아니라 그 매 순간 다가오는 것들을 마주하고 그것들과 만남에서 어떤 의문들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묵묵히 밀어나가는 그 산물 그게 어떻게 보면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전시도 그런 것 같아요. 전시도 지금 이 시점에 떠올려 보면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는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거와 더불어 과연 무엇과 마주했고 그것과 어떻게 싸우려고 했는가 그것들이 더 중요한 내용으로 의미를 가지고 부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행복의 기호들 그래픽 디자인을 진행했고요. 작업을 진행하면서 방금 말씀 주신 교수님이 생각하신 그 전시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고 어떻게 이 전시를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전시의 어떤 성격이나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행복의 기호들이라는 전시 주제를 전달받았을 때 이 제목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심볼이라는 단어와 행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호는 좀 더 객관적인 어떤 지시를 하는 듯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고 행복은 굉장히 감정적인 그리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뭐 따뜻하고 좀 말랑말랑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두 개의 단어의 조합이 이 전시의 제목이 되면서 조금 다른 성격의 이 단어를 어떻게 시각화하면서 같이 두 단어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방식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복을 14개 일상의 행복이라는 그 주제를 14개의 키워드로 구분하셨는데 저희는 그 기호들이 낱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기호들, 14개의 기호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면서 그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진행한 작업이 전시를 설명하는 이 각각의 키워드들, 14개의 키워드들을 가장 단순한 조형으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힌트만으로 이 행위를 설명하는 조형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보다는 가장 눈을 상징할 수 있는 가장 동그란 조형으로, 쉬다라는 단어는 어떤 평상인 듯한 어떤 약간의 힌트만 주는 그런 조형으로 작업을 했고요. 찍다는 뭔가 플래시를 상징하는, 통화하다는 예전의 수화기 같은, 듣다는 뭔가 어떤 그 저희가 상상했던 것은 예전에 뭐 실 전화기 같은 거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얼굴을 가꾸다는 어떤 분칠을 할 때 하는 그런 화장품을 상징하는 그런 조형들로 이 단어들을 시각화했습니다. 그래서 총 14개의 조형들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 행복의 기호들이 각각의 어떤 14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또 크게는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장 많이 변화된 일상, 가사와 가정, 테크놀로지, 여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각각의 기호들이 각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기적인 방식으로 형태가 변화하면서, 아까 보여드린 그 각각의 카테고리 안에서 형태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들이 일상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런 각각의 조형들, 기호이자 조형인 그 일상의 행복들을 표현하는 그 기호들을 타이포그래피 안에도 끌고 들어와서 타이틀 디자인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원래 이 행복의 기호들 전시는 전시장 내부도 그렇지만 전시장 외부에서 뭐 거리라든지 온라인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저희는 이 전시 아이덴티티 타이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뒤에도 지금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어떤 다른 매체로 이 디자인이 확장이 되거나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더라도 이 타이틀 디자인만으로도 이 전시를 가장 직관적으로 이게 행복의 기호들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타이틀이 디자인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타이틀 역시도 하나의 고정된 전시 제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형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조금씩 다른 톤의 타이틀, 하지만 또 어떤 조형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타이틀을 봤을 때는 하나의 전시 타이틀로 보일 수 있는 시각적인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디자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기획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할 때 이 전시가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고 어떤 톤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전시가 좀 밝고 경쾌하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고, 저희가 클라이언트 분들한테도 그런 식의 전시의 성격을 형용사적으로 많이 전달해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밝다거나 경쾌하다거나 귀엽다거나 이런 식의 묘사들이 이 전시 디자인을 저희가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클라이언트 분들의 어떤 전시가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는지 하는 의도들을 담아낸 포스터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타이틀 디자인이 총 3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디자인들이 각각의 다른 좀 원색적인 좀 밝은 고채도의 색깔들과 또 조금씩 다른 조형들로 이렇게 변화되는 포스터들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전시를 소개하는 포스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포스터들 중에서도 특히 뭐 온라인이나 인스타그램 피드 같은 데서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 이 포스터가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재미를 주는 방식인데요. 특히 이 전시에서는 저희가 그래픽 디자인 초기부터 이 14개의 조형들이 서로 변화하고 만나고 헤어지는 것들을 이 포스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것들이 지금 구현된 측면입니다.
뭐 가로로 긴 형태라거나 세로로 긴 형태, 아까 보여드린 그런 패턴들만 사용한 홍보물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어플리케이션 디자인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시가 이제 취소가 되면서 온라인에서 콘텐츠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존의 온라인 전시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사이트 구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논의들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좀 새로운 방식의 작업, 새로운 방식의 웹사이트들은 이 관람하는 분들한테 좀 다른 경험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신선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낯설기 때문에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하면서 온라인 전시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랩이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김동훈입니다. 네. 저희 제로랩 디자인 스튜디오는 이번에 행복의 기호들에서 맡은 역할이 전시 공간 관련된 어떤 디자인과 그리고 전시 공간 관련된 설계, 그리고 설계 이후에 완성되는 그런 구조물 설치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전시가 그 온라인 전시로 바뀌면서 저희는 기존에 있던 디자인은 아무래도 실제로 볼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전시 공간 디자인을 이렇게 관람객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뭔가 물리적인 환경에서 설명을 드리면 훨씬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실제로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만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재질이 가진 어떤 물성이나 어떤 관련된 폼이나 어떤 부피감 그런 것들을 같이 느껴볼 수 없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완성되지 않은 전시 공간 디자인을 미리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어떻게 보면 좀 유의미한 발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좀 재밌게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전시 공간 디자인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예사분들이 저희한테 직접 어떤 형식으로 했으면 좋다 해서 저희가 그 전시 공간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뭐 보고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은 단순히 전시 공간 디자인뿐만 아니라 전시 공간 디자인에 들어가는 그래픽 디자인, 그리고 홍보물, 그리고 기획과 맞물려서 조금 더 유기적인 전시 공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기획자분들이나 학예사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는 아무래도 좀 오래 고민했던 전시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전시 공간 디자인 그리고 그래픽이 유기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 내부 기획팀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을 하긴 했죠. 동시에 진행을 하긴 했는데 저희가 그 전시공간 그래픽 디자인을 완성하기 전에 이미 완성돼 있는 이런 그래픽 디자인 그리고 홍보물에 맞춰서, 그리고 DDP라는 공간이 가지는 어떤 특수한 환경과 맞춰서 공간 디자인을 조금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전시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처음 전시공간을 방문을 했는데요. 아마도 여기 관련된 직종에 있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전시를 하기 어려운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동선이나 동선 계획이나 혹은 어떤 그 DP를 위한 좌대나 혹은 조명 컨트롤이나 가벽 같은 것들이 세워져 있어서 여러 가지 전시를 하기 위한 어떤 단서들이 마련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이 공간은 그냥 말 그대로 뻥 뚫린 공간 내에 그 DDP가 가지는 어떤 이런 회벽의 느낌들, 흰색 벽의 느낌들을 그대로 갖고 있고, 상부에는 그 스팟으로 떨어진 14개의 조명이 스팟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공간에서 이 공간 디자인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기획팀에서도 아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이 공간 안에서 관람객들이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어떻게 공간과 공간을 넘어 다닐지, 혹은 기호와 기호를 어떻게 잘 엮어서 공간의 서사를 읽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아마 기획팀에서 조금 되게 좋은 제안을 해주신 거는 이 공간, DDP 공간 내에 있는 이 상부에 있는 14개의 조명에 맞춰서
기획을 조금 다시 조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호가 14개의 기호가 된 것도 이 DDP라는 전시 공간의 특성에 맞춰서 14개의 기호가 됐고, 그리고 저희는 그 14개의 기호에 맞춰서 그 14개의 공간을 만드는 걸로 기초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DDP의 공간을 보시면 아름답긴 하지만, 네, 여러 가지 조명들이 있고, 상부에 이렇게 14개의 조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14개의 조명이 이런 식으로 스팟으로 지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마치 저희는 처음에는 이거를 섬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섬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섬과 섬을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길을 헤매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에 기초 컨셉은 모두 동의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 내에 채워질 물건들이 아무래도 DDP 내에 속한 그 여러 가지 소장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소장품들을 전시를 할 때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박물관처럼 뭔가 쇼케이스를 이용해서 굉장히 아카이브 방식으로 전시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소장품과 소장품의 어떤 카테고리를 구분을 해서 이런 카테고리의 물건들과 이런 카테고리의 구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미 뭐 가벽이나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잘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첫 번째 방식처럼 그냥 아카이브 방식에 나열된 방식에 전시 방식이 어울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 DDP는 사실 굉장히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획단에서 다시 한번 소장품들을 카테고리화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구분을 다시 짓고, 그리고 이 카테고리화된 공간에 맞춰서 글을 다시 써주시고 해서 조금 더 유기적인 공간 디자인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간에는 이 소장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광고 카피나 혹은 광고 뭐 홍보물 같은 것들도 같이 전시가 되는 걸로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전시를 할 때 어떤 물성이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전시 자체가 너무 박물관에서 보는 그런 레트로한 전시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굉장히 이 전시는 가까운 과거의 것을 보여주는 전시라는 컨셉으로 해서 진행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다섯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DDP가 가지는 굉장히 높은 천장, 그리고 14개의 행위, 그리고 행위가 어떻게 공간의 구조물로 완성될 수 있을까, 그리고 14개의 상부 조명이 14개의 섬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뭐 수많은 광고 메시지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이 전시는 굉장히 오래된 과거의 어떤 오래된 박물관의 느낌의 어떤 그 고 미술품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밀접했던 과거의 물건들을 전시하는 기획이다라는 것들을 조금 중심으로 잡고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천장에 맞춰서 저희는 조금 높은 구조물을 기획을 했어요. 이 DDP가 보통 전시 공간들이 굉장히 뭐 높이가 높아봤자 3m 막 이런 식으로 높이가 지어져 있는데, 이 지금 DDP 같은 경우는 7m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평소에는 하지 않는 굉장히 높은 구조물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구조물을 만들 때 아무래도 구조적인 부분과 그리고 뭐 조립성에 용이하기 위해서 나무가 아닌 그 스틸 소재를 이용해서 조립식으로 해서 현장에 가져 들어오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4개의 행위를 이제 그 공간에 좀 녹여야 되는데, 앞에서 보셨던 일상의 시청 같은 경우는 기호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추상적인 방식으로 치환이 됐다면, 저희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공간에 좀 녹여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양하게 14가지의 공간 구조물을 디자인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공간 구조 안에 들어왔을 때 이 공간 구조가 어떤 행위를 하는 공간일지에 대한 어떤 아주 적극적인 단서를 관람객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해왔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행위 중에 하나인데, 뭐 여행가다라는 행위에 관련된 구조물 같은 경우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곳 위에다가 전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항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좌대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을 공간에 끌고 들어와서 디자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공간 구조물들이 총 14가지를 디자인을 하고 공간에 놓았을 때 관람객들이 기호와 기호들을 넘어들 때 전혀 다른 공간에 진입하고 있다는 느낌을 조금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4개의 구조물이 한 군데에 모이면 구조물들과 구조물들이 굉장히 다른 형태로 모여있기 때문에 좀 관람객들이 좀 덜 지루하고 기호가 어떻게 공간으로 치환이 됐는지 그걸 조금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했던 부분이 이 전시 공간에 뿌려지는 광고 메시지들인데요. 이 광고 메시지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이거는 어디든 볼 수 있는 파나플렉스라는 광고판이거든요. 이 파나플렉스의 광고판의 장점은 아무래도 백그라운드로 나오는 이 조명 때문에 관람객들이 가만히 서서 광고들을 멍하니 바라볼 수 있는 특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14개의 광고판들이 14개의 기호들 상부에 모여 있어서 마치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이렇게 나방들이 이 공간과 공간을 불을 찾아 이동하는 것처럼 그런 컨셉으로 좀 이동을 해봤습니다. 상부에 이렇게 파나플렉스 간판을 이용해서 각자 14개의 구조물에 올라가 있는 컨셉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14개의 상부 조명이 14개의 섬을 이루고 있어서 14개의 섬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한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거는 멀지 않은 과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올드한 자재를 이용한다기보다는 굉장히 현대적인 자재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일상의 실천에서 디자인한 어떤 이 그래픽 결과물들이 굉장히 맑고 그리고 반투명한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기초적인 홍보물의 컨셉을 조금 가져와서 철제에 반투명 유리, 색상이 들어간 반투명한 유리를 조금 이용을 해서 관람객들이 답답하지 않게 이 공간에서 저 공간이 굉장히 색과 색으로 레이어된 느낌으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생유리를 좀 이용해서 공간의 다양한 컨셉을 유지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총 다섯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을 해봤고요. 실제로 구현이 된다면 아마도 이런 모습이 되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물론 설치하면서 또 어떻게 바뀔지 뭐 설치하면서도 구조적으로 변경이 되거나 혹은 뭐 만들어놨던 것들을 조금 변경하고 하는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만약에 구현이 됐다면 이렇게 상부에 수많은 간판들이 있고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는 광고 메시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이는 어떤 소장품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기호를 읽는 그런 전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반투명 유리를 이용해서 이 공간에서 저 공간이 아주 투명하게 보인다기보다는 굉장히 레이어돼서 보이는 느낌. 저희는 네,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미술관에서는 저는 실무, 지금 김동훈 실장님이 하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어요. 전시를 실제 분석하고 공관하는 거를 하는데 여기서는 뭔가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가시화되는 그 과정을 본다라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 일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는 디자인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은 학원 강의처럼 될 수도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지금 앞에 큐레이터 선생님, 그 다음에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말한 것처럼 저희는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과정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면서 저희 함께 논의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펼칠까 합니다. 비대면 시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매트한 단어 같지만요. 전시를 준비하거나 장소 기반의 문화 컨텐츠를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이것이 좀 충격적인 일이에요. 모든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전시는 기본적으로 장소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목적으로 해서 진행을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장소 기반 문화 컨텐츠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부터 조금 들어가 볼게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노란색 단어가 될 텐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전시를 공유하고 경험하고 기억을 남길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시 자체가 왜 연결되고 일어나고 있었는가가 이 노란색 단어에서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컨텐츠, 정보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전시라는 것을 하는 거고요. 전시라는 장소에서는 경험과 기억이 생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매체가 변환된다는 것 자체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유지시켜주는가가 핵심 가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저기 오창섭 교수님께서도 한번 질문을 같은 질문을 띄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네 명의 토크가 순환 구조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도 참 재미난 부분인데요. 전시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좌표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시는 뭘까? 그 다음에 전시는 그동안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왔는가? 그걸 알아야지 앞으로 환경이 달라져도 소통을 할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전시의 메인 플랫폼 역할을 했었던 전시장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시는 그렇게 해서 했어. 그 다음에 공간에다 쭉 이렇게 컬렉션을 한 것들을 모아놨어. 그렇다고 전시가 되나요?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주인공이 있고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주인공과 사건이 있다 해서 영화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내러티브 전략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화적으로 말하면 카메라 기법이 될 수도 있고요. 사운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상적인 조건이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가 내러티브의 전략이라 할 수 있어요. 공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앞서 발표해 주신 권준호 실장님 그리고 김동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적인 부분, 공간적인 부분의 전략들이 모여서 기획의 의도가 명확해지는 내러티브 전략을 수행하는 일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시를 만든다는 것은 중요한 게 감각과 사유와 수행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러티브화 한 것은 우리에게 무슨 어떤 소통의 확장성과 장점을 주느냐? 교수님도 언급하셨어요. 전시라는 것은요, 작품하고 관람자만 대면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람하고 있는 타인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 무슨 옷을 입고 왔지? 저걸 어떻게 보고 있지? 하는 그 분위기들. 그 다음에 나와 작품, 작품과 작품이 연결되어 있는 공간의 거리감, 색감, 분위기들이 총체적으로 아, 그 전시가 어땠어? 라는 기억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외 친구들한테 막 재밌는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런 건 내가 재미있고 가치 있다고 느껴야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내러티브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공유 가치를 형성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도 좋아요를 보고 또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올린 것들을 보면서 나도 가볼래 하는 거는 그게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장소라는 거예요. 똑같이 오창석 교수님이 만든 이 행복의 기호들이 DDP의 디자인 박물관이 아니라 장소가 옮겨진다고 하면 김동훈 실장님은 또 똑같은 방식으로 전시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같은 컨텐츠라고 할지라도 장소가 바뀜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해석되고 펼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전시를 이루는 포인트였던 거죠. 지금은 이제 넥스트를 생각하기 위해서 잠깐 뽑아볼게요. 장소성 그러면 뭘 다시 줬다고 기억을 좀 할게요. 공간이라는 것은 공간과 시간 안에서 관계구조를 만들어낸다라는 거고요. 관계구조라는 것은 시선의 틀을 제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품을 만나는 시선들, 감상하는 태도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나와 타인, 나와 함께했던 동행인이 될 수 있고 전시를 본다는 것의 감상의 포인트에는 전시실로 오는 과정의 기억들도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이의 감각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황금별 하나 더 띄웠어요. 말로만 들었지 직접적으로 고민하는 시기가 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됩니다 하면서 기관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해요. 바로 그게 온라인으로 변경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언택트, 비대면, 온택트, 디지택트, 사람들은 누구나 연결돼 있어요. 언제나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라도 전시를 통해서 연결해보자. 그리고 디지털화해서 물성이 있는 것들을 다 데이터 값으로 변환하자라는 얘기가 온 거죠.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구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맞아들여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 좀 있으면서 팀들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봤던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제 머릿속을 꽉 채운 이야기는 전시 공간의 몰입성과 전시 작품의 직면성을 회복하는 건 없을까. 온라인은 사실은 전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사이의 감성을 다 끌어올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서는 온통 이 생각만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매체 플랫폼의 변화라는 것이 과연 뭐를 의미할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컨텐츠 전달에 적합한 디지털 플랫폼의 유통 채널이 뭘까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찍어서 업로드해, 웹사이트 하나 개발해, 그 부분이 아니라 과연 이 행복의 기호들을 위한
적합한 채널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 그렇다면 지금 방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걸까, 요 세 가지 질문을 다시 연결해 가볼게요. 매체가 변환돼야 된다, 온라인으로 바꾸세요 라고 하는 것들, 그러한 이야기들은 사실상 조금 개념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매체를 변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시장을 찾아온 관객의 개념에서 사용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전시로서 전시 패러다임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지점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냥 웹사이트 만들어서 업로드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시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전시를 감각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솔직히 말해서 감각의 방식의 전환? 조금 단어가 어려울 수 있어서 컨텐츠를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은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라인에 적합한 컨텐츠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컨텐츠에 적합한 디지털 플랫폼을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라는 거, 다중 플랫폼 컨텐츠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장소가 DDP 디자인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플랫폼 또는 그런 것들의 매체가 온라인으로 가세요라고 해서 오프라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프라인이 함께 있으면서 온라인이 활성화돼야 서로가 윈윈하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이 매체 전복이나 전환이 아니라 상호, 보완, 공존적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중에게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대중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얘기는 뭐지? 그리고 대중은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소비하길 원하는가를 핵심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컨텐츠가 디지털화 된다라는 것은요, 관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조금 더 계층화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이렇게 계층화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의 참여 전략을 다시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지 단순히 이것을 여기로 옮기는 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변화의 방향성은 일상의 연관관계를 이해해야 해요. 그래서 그 틈새를 우리가 뚫어야 된다라는 거죠. 액세스 방식이 확장된다라는 것은요, 제가 노란색으로 마킹을 했죠.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해서 컨텐츠가 세분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온라인, 웹사이트, 뭐 동영상 뭐뭐로 갈 때 똑같은 컨텐츠를 계속 복사하면서 플랫폼만 연결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플랫폼에 맞게끔 다시 선택된 컨텐츠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성이에요. 아, 지금 내가 지금 막 라이브가 되고 있구나라는 현장성은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우리가 집에 혼자 있어 또는 자가격리 중이야. 그렇더라도 내가 고립된 혼자가 아니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SNS를 하는 거거든요. 서로 좋아요를 누르고 아, 나가 관심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SNS의 가장 활성화 기능인데요. 여기 우리 함께 있다라는 것을 놓치면 온라인이나 웹은 그렇게 좋은 플랫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별 또 하나 띄울게요. 두 개 띄울게요. 조금 흐리긴 합니다만 우리가 DDP의 소장품, 원본을 가지고 디자인 박물관이라고 하는 장소성 안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김동훈 실장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실험적 설치를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장소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내려놓으라는 그 요청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고민은 영역이 바뀌어가요.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고민들이에요. 그래서 장소는 없어졌지만 원본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기획의 맥락을 설명할까?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은 영상 기록물이 될 수 있어요. 큐레이터 교수님께서 작품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어떤 카테고리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소장품들을 쫙 촬영하는 거죠. 그래서 원본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가자라고 하면 영상 기록물 또는 웹사이트의 소장품 소개란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DDP 측에서 그리고 기획자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 우리 컨텐츠 변형을 조금 허락하자라고 하는 거, 개입의 여지를 열자, 그리고 사용자 참여를 우리가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방식들을 같이 고민하자라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이 좀 더 확장돼요. 웹사이트 연계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패러디 생성물을 담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빠르게 현재 있는 것들, 구현된 것들 중에서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어떤 가치관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선택한 것들, 이 파란색은요,
글자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강점이 돼서 방향성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해서 좀 집중적으로 봐주세요. 소장품의 가치는 재조명되기 시작하면서 훨씬 많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은 많은 뮤지엄들이나 박물관들이 다 기획 전에 굉장히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획 전을 하려면 사람들과 컨트랙도 맺어야 되고 또 뭐 기획안을 위해서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대면적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품이라는 거 내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재해석하는 것들이 훨씬 더 활성화될 거라는 거죠. 현재 브리티시 뮤지엄에서는 수많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컬렉션의 범위들을 웹사이트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기술력과 웹 그래픽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그 축약어를 쓰면서 그들의 사이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더 뮤지엄 오브 더 월드라고 하는 사이트를 보면 상당히 이거는 제가 인터넷으로 연결은 안 해서 캡처 화면이에요. 그러나 돌아가시면 반드시 꼭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보면은 약간 작은 볼 같은 거, 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얘네들이 막 움직움직움직 가다가 확 확장이 돼요. 그러면 마치 그 은하계 같은 느낌으로 확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시간에 도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빠르게 이렇게 촥촥촥촥촥 막 쌓이는데 그게 진짜 무슨 하나의 갤럭시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길 보니까 BC 200만 년 전부터 시작해서 AD 2000년까지 다루고 있어요. 이런 정도의 스펙트럼의 컬렉션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에요. 정말 브리티시 뮤지엄 대단하구나라고 하는데 이 많은 것들, 이 많은 소장품들이 연도별로 다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는 그러한 연도들을 다시 묶음을 하는 거죠. 예술과 디자인, 삶과 죽음, 힘과 파워와 그다음에 정체성, 그리고 종교와 믿음, 그리고 무역과 거기서 오는 갈등들에 대해서 카테고리화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2만 년 전에는 유물 몇 개나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한 개 딱 찍히죠. 그러면 AD 500으로 가면은 어떻게 될까? 저기서부터 한 몇 개의 다트가 찍혀 있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 제가 또 이 빨간색을 뜨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아 이런 유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역시나 우리가 함께 논의한 과정 중에 하나였어요. 게티 뮤지엄 컬렉션이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패러디 챌린징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게티 뮤지엄이나 모든 뮤지엄들이요. 유명한 뮤지엄 사이트들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전체의 16%만이 소장품 사이트를 클릭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패러디를 좀 해보세요 라고 해서 참여를 시키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 게티 컬렉션 이런 거 있었어를 더 잘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사용자 참여를 즐겁게 끌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은 기술 접목이에요. 가상 뮤지엄으로 가는 방식을 한번 택해볼게요. 미술관에서 했던 기획전이긴 한데요. 캡처 화면이라서 지금은 아쉽지만 이동하는 걸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부는 어떻다 해서 클릭을 하면 작품이 크게 확장이 되기도 하고 설명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2부는 어떻구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스무스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작품을 얼마나 확대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가 아마 핵심일 수 있긴 하지만 작품의 직면성을 회복하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직 이 사례는 없어요. 사례가 뭐 완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아바타와 같이 경험하지 못했던 아예 새로운 플래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거를 게임처럼요. 온라인 게임 세상에서는 우리가 경험하거나 가보지 못했던 무중력의 뭐 어떤 공간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이 온라인 안에서의 어떤 새로운 플래닛을 통해서 실제 하는 나와 그 공간을 유형하는 또 다른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것들로 구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연결된 자아, 공공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자. 지금 여기 우리라고 하는 거. 솔직히 저는 아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 전에 온라인 콘서트란 BTS가 이렇게 콘서트를 합니다 막 하더라고요. 근데 시대의 공연 문화는 우리가 항상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는 마이클 잭슨 또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공연을 보면요. 시대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장 핫하고 유명한 BTS 콘서트에는 수많은 기술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공연을 온라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무엇을 솔루션으로 제공했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브리나케 온라인 콘서트를 등록해서 들어갔죠.
이거 제 화면은 아니고요. 그 트윗에 아미들을 이제 있는 트윗에 제가 이제 가입을 했어요. 온라인 정보를 좀 알다 보니까 그랬더니 어떤 이스라엘 아미 친구의 그 사진이었어요. 공연이 시작됐어요. 막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멤버들이 막 춤을 추고 해요. 그런데 옆에 야야 누구누구 멤버를 주시해서 보세요. 누구 어쩌세요.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계속 얘기로 올라오는 게 어떤 멤버가 팔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막 계속 어떻게 어떻게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뭐 휴가라는 멤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춤을 추는데 왼손을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 자세히 보니까. 그랬는데 친구들이 막 팬들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랬더니 이 슈가라는 이 가수분이 곡을 다 끝낸 다음에 아 여러분 저 팔 괜찮습니다. 잠깐 좀 불편했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깜짝 놀라는 거죠. 아 팬들이 띄우는 이 대화가 공연자한테 전달이 계속 되고 있구나라는 것에 약간 이거 완전 새로운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노래가 너무 좋아 해서 막 열광하고 싶잖아요. 방에서 혼자 열광하는 거 뻘쭘하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에 컨택하는 어떤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하는지가 숫자로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막 어느 정도 뭐 9만 얼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9천 얼마 하니까 우리 만단이 찍어요 하면서 막 좋아요를 또 다시 막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의 감정이 실시간으로 교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아주 재미난 것은요. 멀티뷰잉 기능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멤버가 7명이잖아요. 7명 중에 어떤 멤버가 있어요. 그 멤버가 나 그 사람이 너무 좋은데 지금 화면에 안 잡혀요. 그 사람 보려면 어떤 카메라 클릭해야 돼요? 그랬더니 2번 카메라 보시면 지금 그 친구 클로즈업 돼요. 그럼 내가 카메라 선택하면요. 그 사람만 쫓아가면서 막 보는 거예요. 공연 실제 공연장에서 볼 수 없는 기능인 거죠. 그래서 아 웹콘서트가 이런 식의 디테일을 뽑아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컨텐츠 생산자와 컨텐츠를 제공받는 사람이 동시에 그 감정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주목해야 되는가라는 그 사이 감각들, 일상들을 잘 살펴보다 보니까 문 밖으로는 택배를 받으러 나가요. 나가서 뭘 먹고 할 수가 없으니까 배달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거죠. 대문 밖으로는 뭔가를 물건을 받으러 나간다면요. 문의 뒷면, 베란다에서는 문화 서비스가 배달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발코니 콘서트의 장면이에요. 문 밖으로 나가서 나 답답하니까 발코니 좀 나갈래 했더니 거기가 공연이 펼쳐지고 있어요. 내가 서 있는 집의 발코니는 공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화 콘텐츠를 접속시키는가의 고민의 하나로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발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그 오늘 발표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의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앉아서 그 선생님들 발표 들으면서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전시 처음에 기획하면서 전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모든 행사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시키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행사를 오히려 제일 앞단에 땡기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게 완벽한 하나의 그림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부딪히는 어떤 어려움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 저희는 제가 아까 발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심포지엄도 준비하고 있고 영상 전시도 준비하고 있고 책도 지금 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불어 온라인 전시라고 얘기되는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전시 내용을 보여주는 그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상의 실천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구현하는 것들을 잠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웹사이트는 방향이 바뀌면서 이 웹사이트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웹사이트, 특히 전시를 소개하는 웹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그 아카이브 사이트로서의 성격이 있고 그 사이트는 아주 일반적으로 어떤 뭐 전시 품목 리스트가 있고 그것들을 클릭했을 때 상세 정보가 나오는 뭐 연도별로 구분한다거나 이런 어떤 체험적인 면보다는 좀 더 정보를 객관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사이트의 방향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방향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전시 웹사이트와는 좀 다른 방식의 좀 다른 체험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구축하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여러 논의를 하다가 그 두 번째 방향, 좀 다른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사이트로 방향을 잡고 지금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는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진 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저희가 그래픽 디자인을 하면서 개발했던 이 패턴들, 그래픽적인 요소들을 실제 물리적인 공간이 없어지고 온라인 공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 이런 추상적인 이 행복을 상징하는 이 기호들을 공간 안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래서 가상의 공간을 만드는데 이게 아까 김동훈 실장이 보여주셨던 그런 실질적인 물리적인 어떤 설치물이 아니라 온라인이기 때문에 구현할 수 있는 좀 더 추상적인 형태의 뭐 실제 이런 물리적 공간에서는 할 수 없는 뭐 오브제들을 공중에 띄운다던가 그것들이 어떤 좀 다른 효과들을 가지고 있다던가 하는 식의 작업을 통해서 좀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제로랩 실장님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이트에서 전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외에 사람들에게 어떤 좀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전시의 가장 중요한 콘텐츠 중에 실제 그 제품들, 그 예전부터 지금까지 각 시대를 상징하는 어떤 일상 속의 제품들, 세탁기라든지 냉장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실사에 가깝게 3D 렌더링을 하고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렌더링된 어떤 3D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유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트롬 세탁기 뭐 이런 것들도 그 3D 렌더링된 소스를 사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분은 제가 김동훈 실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을 말씀하셔가지고 예. 김동훈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첨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시대에 사실 저희 같은 물리적인 공간을 디자인하는 공간 디자이너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이. 그래서 저희도 물론 이제 이 전시가 온라인 전시로 바뀌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욕심이 많았거든요. 온라인 이렇게 물리적으로만 진행을 했던 이런 환경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그런 기술을 말고 저희가 가진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런 온라인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좀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도 조금 많이 고민을 하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물리적인 환경만 다루는 공간 디자이너들의 어떤 그런 환경이 이렇게 지금 시대가 바뀐 환경에 맞춰서 적응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 물리적인 공간 디자인을 하는 이 지속적인 환경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냐가 사실 저희 제로랩의 요즘에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김현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얘기도 보면서 더욱더 앞으로도 다변화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풀지 못한 부분들을 대신 이제 일상의 시청에서 풀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시청들이 풀어주고 그 내에 조금 더 아무래도 저희는 이 관람객과 조금 더 대면을 통해서 만나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 대면에 만나는 이 대면을 어떻게 디지털로 치환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치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파트를 저희는 이제 물리적인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3D 데이터를 이렇게 관람객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저희가 공간에서 만나지 않아도 어쨌든 물건상으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이 될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구축된 사이트에는 3D가 그냥 단순히 3D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 3D 파일은 아니고요.
아마도 실제로 그걸 다운을 받아서 집집마다 있긴 않겠지만 우리 거점들에 다양하게 있는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직접 프린팅을 해서 어떤 그 전체적인 부피감은 느낄 수 없겠지만 그 형태가 주는 형태감을 좀 느껴볼 수 있는 아주 단편적이지만 그래도 전시와 어떤 공간과 그리고 관람객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제안을 조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의 기호들 진행하면서 서로 다른 성격의 전시를 두 번 하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험이니까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진행되는 과정들 일반적이라면 숨기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그 내용들을 지금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는데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에 전시를 경험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 아닌가라는 혹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뭐 온라인 전시도 마찬가지고 무슨 코비드-19이라든가 아니면 뉴노멀 그런 말들이 솔직히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힙해 보인다고 그러나 굉장히 새롭고 굉장히 좀 앞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전히 진보에 대한 그런 환상 속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김영주 선생님께서 뭐 최근에 그 양상들이라든가 뭐 전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느낌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느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여기 이 전시의 인볼브 돼서 이런 과정을 실제로 겪으면서 막 구축되는 걸 눈앞에 두고서는 뭐 그 방향 전환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뮤지엄 안에서는 이 생각을 조금 속도를 더디 이렇게 끌고 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인볼브돼서 함께 함으로 해서 제가 직면하는 느낌을 이제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시작됐는데 변화라는 것이 없었던 때는 없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단면이 딱 드러나게끔 변화가 왔다라는 것은 저는 이번에 처음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김동훈 실장님 말씀처럼 저도 물리적인 공간을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과연 내 직업이 5년 뒤에도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사실은 들었었거든요. 뮤지엄 전시 디자이너 공간을 다루는 사람이 이제 사라지는 건 아닌가라는 약간 그 직업의식에 대한 위협 같은 것까지도 저한테는 왔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온라인으로 변환하라고 라는 그 그냥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조금 심각하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술관 내에서도 저희 인하우스 팀이 있는데 함께 고민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 일단은 사례 찾기를 막 굉장히 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모두가 그야말로 프론티어가 되는 시점에 서 있구나라고 해서 이 도전의식들이 좀 생기면서 동훈 실장님처럼 저도 어떻게 공간이 계속적으로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어쩌면 온라인으로 방문한 사람이 아, 내 진짜 가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니즈에 의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더 줄 수 있는 실제 물리적 공간의 감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더 발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좋았던 게 오창석 교수님이 방향을 전환하면서 고민을 막 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권준호 실장님, 김동훈 실장님 함께하면서 새롭게 해보죠. 그동안 보지도 못했었고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거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 모습에서 굉장한 열정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변화돼도 이런 분들이 있으면 변화가 두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해 주실 거 있으세요? 혹시? 마지막에 김영주 선생님께서 굉장히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주셔가지고 예, 이것으로서 저희 행복의 기호들 첫 번째 컨퍼런스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